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43쪽 기초다지기 5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겪은 팝콘 사랑해요. 경험 좋아요. 레슬링 적어볼게요. 기억은 1번에 들어갑니다. 열을 2번에 적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새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3번에 기억 하나, 4번에 기억 하나 적어줍니다. 그 다음 은 중심선 2에서 동그랗게 2형을 적어주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니은은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팝콘의 피읍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꼬리가 올라가는 피읍입니다. 피읍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비읍은 3, 4분에 걸쳐서 적어줍니다. 그 다음 콘자 기역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삐쳐내립니다. 가운데 삐쳐올리고 오를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적습니다. 니은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시옷은 1번, 3번 반반 들어가게 적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액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리얼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삐쳐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리얼이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리형은 4번에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회자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면 되겠네요. 히어스이 짧게 그 다음 길게 L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 요는 1번, 2번에 맞추어서 2형을 동그랗게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요를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험의 기억은 1번에 들어갑니다. 열을 2번에 적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역을 짧게 긋습니다. 2형은 4번에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히읗 1번 약간 3번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역을 짧게 긋고 미음을 4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경험 그 다음 좋아요 지읒은 1번, 2번에 각이 벌어진 지읒을 적고 오를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적습니다. 히읗은 간격을 생각하면서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아자 2형은 1번, 3번에 가운데 적고요. 그 다음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액을 길게 적어주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요는 2형이 1번, 2번에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가로액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레슬링 리얼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짧게 길게 L을 적어줍니다. 슬 시옷은 각이 벌어진 시옷을 중심선 위에서 적어주고요. 리얼은 3, 4번에 간격을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링 리얼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삐쳐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2형을 4분의 동그랗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팝콘 할 때 피읍 아예 끝부분을 붙입니다. 랑자도 마찬가지 끝부분을 리얼의 끝부분을 아예 붙입니다. 히엇은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는 2형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좋아요 조자 쓸 때 히엇이 붙지 않도록
사이사이 간격을 잘 보면서 적습니다. 렛자도 마찬가지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리얼은 사이의 간격을 갖게 해주고 링자 이에 끝부분이 리얼의 끝부분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43쪽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